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태실업회 릴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영남대와 조선대 24강전 8경기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성령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수들 이게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클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본인이 익숙한 그 대국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보통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야 이제 그 기원도 많이 가실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평소에 뭐 모임 있는 데서 봐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송 대국이라는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프로 선수들도 사실 방송 대국 할 때는 들어가면은 좀 긴장하는데. 아, 프로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뭐 하물며 방송국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 저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카메라 앞에 서면은 한 점 줄고 네. 예, 머리 위에서 그 조명 받으면 또 한 점 줄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 열 받으면 더 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성적까지 예, 차이가 나겠네요. 성적 차이 날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심리적으로 시간까지 없으면 더 차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대학 동문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전에 이제 무슨 영환도사를 잡아라 뭐 이런 뭐 아, 그런 프로 예, 치수고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프로들은 적응하는데 금방이면 되지만 네. 일반 분들은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게 아. 거기서 나타나고 그래서 평소보다는 자기 네. 실력이 많이 발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한세시로 후원 한국기원 바둑TV 주최 대학바둑연맹 주관입니다. 각 동문 최소 9명 한팀 구성입니다. 총 상금 1,500만 원,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 2국 3대3 대국입니다. 페어 바둑이죠. 그렇죠.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시간에 트러블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바둑이 바로 3대3 대국 페어 바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2국. 예. 자, 24강 대진표입니다. 네, 지금 네, 홍익대, 그리고 충북대, 명지대, 아주대, 동국대, 인하대, 중앙대 이렇게 24강전을 통과했고요. 영남대와 조선대가 이제 마지막 티켓입니다. 16강행 마지막 티켓을 걸고 네, 지금 격돌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국, 참 1국에서는 정말 해프닝이 참 네. 걸레 보기 드문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국에서? 2국은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네. 잘 맞는 팀이 유리하죠. 근데 조선대 선수들이 이제 호흡이 아주 잘 맞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이 조선대 선수들은 굉장히 그 동문들끼리 잘 뭉칩니다. 그리고 네. 예,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동반해 가지고 한 4, 50명이 이렇게 그 워크숍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죠. 예, 네. 1년에 한 번도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끈끈하다는 뜻이고 가서 뭐 합니까? 보통 바둑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때 보통 바둑 많이 두는 게 이런 3대 3 같은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영남대 선수들은 요번에 완전히 그 선수들이 뭉친 네. 것 같아요. 그전에는 딱 그 대국하는 선수들 외에는 응원단이 없었는데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새로운 영남대 선수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국에서 과연 예, 조선대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시로페 릴레이 대학 동문전 조선대와 영남대 24강전 8경기 2국 예,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재균 선수, 영남대 선수죠. 경영학과 네. 86학번. 네, 조선대 네, 강희석 선수, 전자기계공학과 82학번입니다. 이 두 선수가 또 팀의 에이스 중에 한 명씩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남대 정재철 선수, 무역학과 88학번이고요. 네, 조선대 김문규 선수, 법학과 77학번입니다. 네, 김문규 선수가 사실은 조선대학교에서 네. 선수들을 가장 이렇게 뭉치는 데 큰 힘을 바이아스 선배님이세요. 아, 예. 네. 영남대 서견비 선수, 섬유공학과 16학번이고요. 이 선수를 눈여겨봐셔야 되는데요. 네.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연구생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연구생 조금 출신이 아니고 아주 연구생 생활을 오래 한 선수.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 유경 선수, 네, 군사학과입니다. 조선대학교에도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3대 3 대국 3인 페어 받습니다. 각 팀당 35분 타임 아웃 제고요. 네, 총 70분입니다. 네, 지금 강희석 선수, 김문규 선수, 이우경 선수가 조선대고요. 이재균 선수, 정재철 선수, 서견리 선수가 영남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된 선수가 사실 이우경 선수와 서견리 선수인데, 네네. 이 두 선수는 처음 출전하는 건데요. 이우경 선수는 군사학과, 근데 학번을 보니까 06학번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아직 뭐 상당히 나이가 젊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30, 네. 이제 갓 30 된 선수인 것 같고요. 네네. 이 서견리 선수는 사실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연구생 네. 생활을 오래 한 선수고요. 영남대학교 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중동부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거의 엄청난 실력이죠. 예, 거의 내셔널리그에 지금 뽑혀도 되는 선수인데요. 거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대학 동문전 선수 중에서 가장 아 그렇겠습니다. 센 선수 정말. 같아요. 네. 제 느낌에 지금. 네, 연구생 그것도 지방의 서울 연구생이죠? 네, 지방 연구생도 아니고 서울 네네, 연구생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 연구생 3조까지 갔으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보다 네. 센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프로 선수가 한 명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다행인 게 이게 2인 페어가 아니고 3인 페어니까 그 위력이 좀 아 그렇죠. 네, 아주 네. 이렇게 위력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반감되죠. 약간 하지만 그래도 한 명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는 크죠. 아, 그럼요. 사실 그런 위력적인 선수가 연세대에 송재환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고발시 보석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여기 이건 요 소목 보석은 고발시류라고 네네. 하는 고발시 보석인데요. 네네. 이렇게 눈목 자는 이세돌 구단이도 써요. 최근에. 아, 네. 이세돌 구단이도 가지고 이제 다가올 때 뛰고 이렇게 받고 뒀습니다. 네네. 이세돌 선수가 둔 수입니다. 최근에요. 네. 그 수를 둔 것 같아요. 뭐 모르고 두진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를 뛰는 걸 생략을 했고요. 이거를 생략을 했고 뛰어야 됩니다. 여기를 원래. 근데 이제 그걸 안 두니까 지금 급해졌어요. 여기 두면 지금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백이 뭐 이쪽 어딜 가면은 네. 다음에 여기가 너무 아프죠. 아, 네, 거기가 예. 너무 아픈 자리네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교환했어야 했는데 빼먹었고 예, 당연히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만 이해하면 안 되고 같이 이해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게 어렵죠. 예, 이 나는 관계에서. 아는데 남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누구나 두는 쪽으로 잘 끌어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많이 중요하죠. 네, 이런 장면에서는 저치는 수는 좀 무리가 되나요? 이게 이제 없을 때는 저치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 또 백이 있어서 지금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은 넘는 게 정수고요. 넘는 게 정수죠. 예, 넘는 게 정수고요. 네. 이걸 두면 너무 네, 넘는 게 무난합니다. 네. 저치면 한 칸이 띄어져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었는데. 네, 지금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꽉 있는 게 보통이죠. 네, 이거 젖히면 네. 오히려 이때 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젖혀 있는 거하고 이쪽이랑 맞보기니까요. 결국 여기를 뛰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뺏기기 싫은 자리네요, 정말. 네, 지금 여기 맞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건 너무 대차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죠.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게 그 폭이요. 네. 있는 그렇게 갑니까? 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네. 이렇게 두면 아주 갈등이 느껴지네요. 이건 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예, 받아주면은 네네. 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세가 좋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뚫어야 예, 되겠네요. 뚫어야 되고요. 기세로 뚫어야 되고요. 백은 늘게 되고요. 아, 그리고 모자 씌우면 그럴듯하네요. 씌우면 이제 백도 네. 대신에 이제 요걸 하나 붙여두는 게 이제 요걸 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네.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둘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만 다 좋게 되지는 않네요. 예. 네. 아, 거기가 너무 좋죠. 예. 거기가 지금 두고 싶은 거예요. 네, 중앙으로 네. 시원하게 뛰어나가고 잘했습니다.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호흡이 어느 정도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수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예, 선수들이 이제 그걸 못 둔 거 말고는 잘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 바둑에서 나왔죠. 예. 눈목자가. 네. 근데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네네. 이세돌보다 여길 뒀는데 두 번 이제 뛰었거든요. 네. 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 박정환 구단한테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 본인은 안 둔답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둘 마음이 그렇죠. 없답니다. 예, 예. 조금 중복이라고 예. 얘기할 수도 있나요? 뭐, 그러니까 뭐 이세돌 구단이 뒀으니까 뭔가 의미가 그렇죠. 있겠죠. 예, 있겠죠.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박정환 구단은 아, 본인은 그렇게 둘 마음이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 오, 그거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 두면 어차피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둔 다음에 쌍립트니까 민 겁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 뚫어두는 것도 좋고요. 예, 나가서 예. 끊어두나요? 끊어, 아 이거 다 하겠네요. 이거 끊어두는 것까지. 중복이잖아요. 네. 완전.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공짜로 이걸 다 당, 예, 지금 여기 뒀는데 늘어야 되거든요. 아. 어, 이거는 좋은 수가 아니에요. 백이 네. 언제든지 이걸 이렇게 해서 네, 다 조여지죠. 이 조여기 지기를 네. 하면 그렇죠. 지금 네, 다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어, 갑자기 바둑이 백이 풀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력을 쌓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쪽이. 네. 역시 아까 나란히 섰던 수가 좀 문제가 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었으면은 백이 아주 좀 다음 수가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두텁게 둬야 되네요. 예, 지금은 정리가 좀 잘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정리가 잘 되잖아요, 뭔가. 잡아야 되고요. 그건 뭐. 더서. 오히려 이제 백이 이제 이런 데 가겠는데요. 이 끼우는 게 또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을 가든지. 그냥 무난하게 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수가 별로인 게 네. 이게 끼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아, 그다음 모양이 안 나오네. 예, 여기서 여기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정말 네,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게. 예. 보통 때는 100점짜리인데요. 네. 예, 지금은 좀 아니라네요. 네.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가. 아, 무난하게 뒀습니다. 바둑은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서 네. 원래 흙이 좀 좋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네. 저기 아까 좀, 그 예, 뭉치는 네, 바람에 중앙으로 바람에. 나란히 선수 때문에 예. 조금 네. 네, 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또 지금 예. 한 칸 뛴 게 약간은 미흡한 말씀이시죠? 예. 네. 차라리 둘면 붙이는 게 좀 더 낫어요. 네. 하변 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네, 정리가 잘 되니까. 네. 뭐 여기 좀 두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두자니 여기 들어가 이쪽 들어가잖아요 또. 네. 아예 최강수로 두세요. 어, 그렇게 합니까? 야 이건 정말 욕심인데요. 여기서 붙이고 이단저 차가는 수 같은 거나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이거요? 네. 아 여기 붙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 자체로 득 봤잖아요. 그냥 예, 자체로 예, 득 본 예. 거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그냥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예. 이거 두고 받을 때 아, 네, 뭐 무난하게 확실하게 뜨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한 칸 뛴 수는 귀를 지키는 순가요?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예, 좀 약간 느슨하긴 한데 예. 뭐 평범하게 일단. 바둑을 짜고 있어요. 예,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킨 수는 뭔가 나중에 하변 침입을 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얼른 여기 붙였습니다. 지금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쪽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들어가네. 그쪽 전투가 또 볼만하겠는데요. 나중에 하변 쪽의 전투가. 네. 아 저런 장면에서는 저렇게 수습하는 게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로 있는 게 보통인데 꼭 뚫을 것 같네요. 느낌이 저런 게 아, 네. 네, 왜 이렇게 뚫을 것 같죠? 딱 느낌이. 뚫으면 어떤 변화가 나오나요? 뚫으면
아 그렇게 사는 겁니까? 네, 이렇게 살면 네. 이제 치면 이어요 바로. 네. 이렇게 뛰어서는데 이 싸움은 얼핏이 좋다는 겁니다. 사실. 아 예. 네, 이제 지금 같이 두는 게 보통이고요. 그래야 이제 여기를 밀 때 아, 예. 뭐 이쪽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자 밀어 가고 있고요. 거기는 끝났어요. 그걸로 이제 둔다면 뭐 이쪽인데 여기도 사실 좋은 자리인데요. 네네. 그거보다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좀 해놓은 아,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있잖아요. 네. 아까 붙여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겠다는 얘기 같았는데 예. 네. 들어간다면 역시 오른쪽이 아니고 예, 네,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 들어가 이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 두면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방법. 아 들어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두면은 네. 여기를 또 이렇게 하나 찔러가서 아, 또 거기가 급소가 되네요. 예.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여기를 둘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네. 어떻게 둘지 한번 보는 거. 그렇게 두면 오목을 둬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또 어렵네요. 예, 네, 어렵죠. 네, 당연히 뭐 밑으로 받아야 되고요. 가고 있습니다. 이 수는 그게 위력적인 수는 아닙니다. 젖히면. 오히려 좀 악수 같은데. 악수일 수도 있겠네요. 이쪽 밑으로 가는 게 더 나은데. 침입 수가 있는데. 예, 저 같은 밑으로 가겠는데. 아. 뭐 흑백 간에 조용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저기서 후수가 되면 사실 별 게 없네요. 근데 네. 후수는 아니죠 지금. 후수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할 이유가 없죠. 예, 네. 거기를. 뭐 좀 무거워진 느낌도 뭐, 들고요. 뭐 둘 이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전혀. 네. 예. 다음에 오히려 여기 두기만 더 좋아졌는데. 아, 더 좋은데요 이게. 뭔가 흙이 거기를 뒀으면 그쪽 백을 좀 공격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둑을 좀 백이 좀 여유 있게 두고 있고요. 네. 흙이 좀 타이트하게 두고 있어요. 아, 뭐 네. 여기 붙인 거라든지 뭐 여기 붙인 거라든지 흙이 좀 타이트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 수는 확실하게 후수가 되겠네요. 야, 그건 잘못하면 악수가 되는데. 예. 너무 빠른 결정 같은데요. 예. 후수가 또 1, 2는 있습니다. 어, 그거 아주 날카로운데요. 예. 예. 뭐. 어, 그거 아주 날카로운 한 수가 나왔네요. 하변 침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예, 같이 안, 이거 안, 이렇게 되면 안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안 있습니다. 크게 활용을 했으니까요. 예. 오 이었어요 두텁게 받아야 되겠어요. 예 그죠? 예 그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백도 조금 그렇게 받고 나니까 미흡한 생각도 조금 예, 드네요. 조금 아까 아쉽죠 뭔가 예, 뭔가 조금 아쉽네요. 아쉽죠? 예. 아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날짜 하변의 침입. 예. 하는 것도 재밌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항상 그런 겁니다. 지금은 찝으면 안 받겠죠. 네,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지킬 수도 있죠. 안 받죠. 네. 지금 백이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싱거운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뭐 이런 식으로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요 근처가 턴수예요, 사실은. 아, 네, 그렇죠. 이게 안 그렇죠. 되면은 네.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아, 타고 넘어가 원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예.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흙이 이렇게 막는 수는 있어요. 아, 예. 경수는 있는데 뭔가 요 근처가 선수입니다. 아, 이용을 많이 당하겠네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하나 해두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요. 아, 네. 기분 나쁘죠. 찝어버리니까. 굉장히 많네요. 기분 예. 나쁜 게. 아, 그거는 헛방인데요. 아, 한 칸 뛰었는데요. 예, 그거는 여기 살아있는데. 받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안 맞겠죠. 예, 지금 흙이 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차라리. 네. 어 이거는 이걸 뒀을 때 이쪽에 살아야 되는데 이건 살아 있는 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런 수가 좀 느슨하게 네. 될 가능성이 많네요. 느슨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백이 좀 전반적으로 좀 여유 있게 두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바둑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좀 느슨한 느낌이 있고요. 완전히 그 첫 판하고 반대입니다. 그렇죠. 일국대는 영남대가 네. 이렇게 느슨한 느낌으로 뒀는데 느긋하게 뒀죠. 예,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 바둑은 영남대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두고 있고 조선대가 뭔가 느긋하게 두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무조건 이어야 되겠네. 받아줄 마음은 일단 없고요. 예, 첫 번째로. 상변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변을 예예 뭐 저런 비슷한 아닌가요? 의미죠. 아 그러니까 네. 간접 보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변 쪽에 뭔가를 하는 게 보통이겠죠. 보통인데 네. 그렇게 안 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봤겠죠. 아 붙였어요. 예. 그러면 흑이 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흑이 그러니까 예, 예. 활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여기서 이걸 우리 팀이 뒀는데 나는 손 뺀다?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는 호흡이 잘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왜 그쪽을 두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이쪽을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복잡한 거죠. 좌변 쪽에서 흘러나온 백돌도 사실 흙이 찌르고 뭐 들어간 다음에 따내면 또 받아야 되고 패가 남으니까요. 이거요? 예.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냉정하게 치는 것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왜 강력하냐면 여기 돌이 놓이니까 강력해요. 아, 예. 따먹는 이게 따내는 게 거의 선수잖아요. 따내면 선수가 되네요. 자체로 크잖아요. 네. 이게. 아. 이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가긴 하는데 네네. 지금 쓸데없는 곳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그쪽이 다 파워가 된다면 나중에 좌변 쪽이 그 백도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럼요. 여기 지금 할 곳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끊기면 잡혀요. 여기서 뭐 끊어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 서로 할 마음이 없는 곳을 갖다 지금 열심히 두니까 예 지금 그 사실 이게 지금 뭐 무슨 두 집짜리를 뭐하러 둬요 지금 예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예 예 요석을 살리겠다는 예. 뜻인가요? 아니 이거 두 집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예. 거죠 지금 뭐 예. 이렇게 님이 그냥 두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넣어도 되는 곳을. 참 이 바둑의 3대3 연기의 어떤 문제점이 예. 서로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 지금 바둑의 그 중요한 곳이 아닌 곳을 두고 그러네요. 거죠, 네. 전혀 포인트가 안 되죠. 빨리 그리고 이거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로 이걸 네. 조이기를 해버리면 이 집으로도 크고요. 네네. 이걸 당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안녕이 없죠. 네. 이게 가장 비극적인 건 이걸 치는 게 비극적인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냉정을 이걸 하면 이걸 하면 이걸 안 이길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 선수가 네, 이거 어떻게 안 이어요? 이걸까지 쳤는데. 이 제일 비극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지금까지 그쪽의 수들을 악수로 만들고 할 수 없이 손 빼는 게 네. 그래도 그나마 최선이겠죠. 지금 그나마 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붙이는 게 그냥 일관성은 아, 있어요. 아, 예. 어차피 네, 거기를 네. 두텁게 뒀으니까 그래도 일관성 있게 두려면 거기를 두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니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왜냐면 저기 심리적으로 저기는 더 줘야 돼요. 저런 걸 안 두면 자기 팀 선수 한 명은 완전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습니다. 뭐 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지금 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게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예,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팀워크가 맞습니다. 차라리. 아, 네. 좋은 자리죠. 한 번 받았으니까 계속 받아라 예, 하는 얘기네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네.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요철을 놓치거든요. 지금 이쪽에 들어갈 찬스도 놓치죠. 여기 들어갈 찬스도 놓치.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누군가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하변 쪽으로. 예, 여기를 네.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받으면 저렇게 됩니다. 이게 참 바둑이라는 게 그래서. 네. 예. 일단 뭐 상변 쪽을 이제 확정가로 예. 만들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안정감 있게 잘 뒀습니다. 그거 지키죠. 예, 지금은 그걸로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백이 사실 엄청나게 두고 싶었을 텐데 그쪽은. 아, 근데 완전 집바둑으로 변했죠? 그걸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은 이쪽 가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가 너무 큰 곳이고요. 그 날짜로 흙이 역으로 오는 게 너무 좋은 자리가 되나요? 예. 아, 이제 뭐 미련이 없다는 예, 뜻이네요. 미련이 없죠. 예. 네. 백도 사와 백도 사실 이런 수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고 네. 예,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 예, 예. 예. 오히려 두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두자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이게 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럴 만큼 여유 있는 바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 여기를 안 가면 바둑은 흙한테 이거 가면은 이제 흙이 좋습니다. 이 바둑은 흙이 유리하겠는데. 네, 중앙 쪽을 예. 한 칸 띄워두었습니다. 예, 선수들이 들어가질 못하네요. 예, 예. 들어가질 못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죠. 예, 자신이 없어요. 네, 지금 상변 쪽에 백집이나 하변 쪽에 흙집이나 뭐 큰 차이는 없게 보이는데요. 예. 야, 느슨해요. 아, 예, 이제 흙이, 그 자리가 흙이 좋아요. 그 자리가 좋네요. 예. 이건 정말 이쪽에 돌아오고 이걸 바꿀 거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20집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 거기 흙이 오니까 또 그쪽 집도 상당히 네, 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와야 바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걸 당해가지고는 이제는 완전히 그 영남대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흙이 좀 기분 좋은 포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바둑은 뭔가 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그 끝났거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집으로 완전히 완벽하고 완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도 물론 완벽해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덩어리가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는 비슷하잖아요. 네. 자, 그냥 육안으로 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기랑 비교할 때 이걸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야 비슷하죠.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덤보다는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둘레 여섯. 여기만 아홉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반면 그냥 제 그냥 딱 느낌인데요. 네, 네. 반면 열 집에서 한 열두 집 정도는 12집? 흙이 유리한 네.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그 정도 차이면 실망 안 해도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의 바둑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느낌이 그 백이 계속 여유를 부린다는 거죠. 아, 바둑이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유를 부릴 바둑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어 그렇게 예.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들어가는 거는 피해가 너무 큰가요? 아유, 저건 잡아야죠. 예. 예.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만 둬도 네, 너무 피해가 예, 크네요. 너무 피해가 커서요.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 둘 거였으면 아까 전에 들어갔겠죠, 선수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지금 와서 지금 그렇게 갑자기 예, 세게 둘 리가 없죠, 네. 선수들이. 이런 장면에서는 3선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4선에서 나란히 서는 거, 붙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여기를 만약 받으면 이건 나중에 이쪽으로 끝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 흙이 지금 엉수를 어떻게 해야 아, 돼요? 아, 여기서요? 예. 아, 지금 이게 아, 지금 뭐 방법이 많은데요. 지금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건 이제 젖히는 수를 둘 것 같긴 한데요. 붙이는 수도 있고요. 네, 어렵죠. 저 같으면 붙이겠네요. 아, 붙지. 예. 이게 왜냐면 이거는 저칠겠습니다 이쪽을. 네. 아 그건 악수인데.
아낌없이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예, 단수를 갖다가 아낌없이 쳤습니다. 예, 네, 아낌없이 쳤어요. 좀 어지러운 네, 중반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